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되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 나누고 베푸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의 능력주사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굳이 앞장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당의장 목사님 강경케 하사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국내의 교기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주의종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사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지만 이 시간 말씀을 삼아야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예배함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